또 혹시 자 관계나 뭐 공간 시간에 개의치 말고 지금 이제 우리 실전 양식 속에서 우리 의열이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관점에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 관계 맺음에 있어서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매해 반이 바뀌고 담임 선생님도 바뀌고 각 과목 담당 선생님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싫든 좋든 간에 그 매해 초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매년 말에는 싫든 좋든 그 관계를 어떻게든 떼야 되는데,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할 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마음에 들면 그걸 계속 유지하거나 그 지속시켜 나갈 수 있고,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필요가 없어졌을 시에는 그걸 언제든지 그걸 끊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덕기 교수의 그 설명 방식으로는 이제 이게 소통이 선택,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를 관계 맺기 자체가 이제 열려 있죠. 그런데 또 한편은 우리가 말하는 그말 속의 뉘앙스에도 그런 게 사실 좀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는 자꾸 이제 이렇게 물갈이 비슷하게 또 새로운 관계가 계속 이렇게 싫어도 이렇게 맺게 되지만 홈스쿨링 경우에 너무 이렇게 어떤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관계가 좀 좁아지는 예, 좀 고립적인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장단점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우리 삶의 전체 인생 긴 역정 속에서 볼 때, 우리 마치 학교 교육을 이제, 긴삶 속에서 진로라든지 이런 속에서 봐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보았던 홈스쿨러들의 진로 있죠. 학년기를 넘어서서, 우리 왜, 우리가 만났던 이 아이들 중에, 뭡니까, 예술학교 예종의 예, 설기가 그랬나요? 예, 이 아이는 자기가 정말 성공적이죠.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를 한껏 할수 있었고, 정말로 공간을 넘나들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관계 맺기를 충실히 하면서 자기 활동과 몸이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진짜 참, 장점이 됐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아이들도 진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예술종합학교에 진학을 할수 있게 되는 뭐 일을 볼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그 선입견이나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홈스쿨링에 관한 이게 책을 읽고 어떤 자료들을 접할 때 항상 이런 이게 조바심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아왜이 아이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슬기 같은 아이들을 보면 그래 참잘 됐구나 참 그런 거 있죠. 왜 대학에 가는 것이 그렇게 잘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여전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지금 기철이 같은 경우처럼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삼촌에게 기타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실용음악이든 이런 쪽을 이제 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받쳐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철이는 알바에, 심지어 어떤 좀 심한 노동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좌절을 겪죠. 나이는 많이 이제 차게 됐는데 군대도 가야 될 나이고 이런데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보면 홈스쿨링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의 이 청년의 장래가 좀 막막하지는 않은지 이런 선에는 이 생각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걱정을 안 해봤어요. 홈스쿨러들은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살겠지 어떻게든. 그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해서 혹시 아니 이 지금 홈스쿨링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냐 이거죠. 이 아이들이 과연 홈스쿨링을 통해서 더 행복할까? 아니면 혹시 불행해질까? 되게 경우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좀그 제도권에
주권 교육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다가 검정고시를 쳐서 다시 일정한 단계의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 네. 뭐 초등학교 시절에 홈스쿨링을 하다가 중학교, 예, 또 고등학교 시절에 홈스쿨링을 하다 대학을 무난히 가고 이제 그런 건 괜찮은데. 예, 그런 것도 있고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뭐 예를 들어 시간 내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학교 교육이랑 동떨어져서 전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몰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대 사회는 그 시간의 구애 받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은 학생들은 그 홈스쿨링을 그렇게 받은 학생들은 혹시 그 사회에서 뒤떨어진다거나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거나 하지 않을까 사회는 굉장히 생존 경쟁이 네. 심한 곳인데 네,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위험성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 확실히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제 주변에서 지금 홈스쿨링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이 책에서 나왔던 준하의 사례와 좀 비슷해요. 어릴 적에 울산에서 그 자동차 공장에서 노조 활동하시는 부모님들을 속에서 자라서 그런 계속 활동에 어릴 때부터 참여해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청년 유니온이라는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비정규직의 권리 향상, 복지 향상에 힘쓰는 거기에 뭐 청소년 대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삶을 찾아가는 경우가 아까 말했던 슬기와 같은 또 다른 하나의 또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많은 말을 했던 게 내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존 사회에 그대로 복귀하게 되면 적응을 못할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아마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복이나 불행의 판단 잣대 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수가 예, 제시한 예의 경우에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그 엘리트 중심부보다는 사회의 약간 주변부이면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이 자녀에게도 자녀의 교육에도 그렇게 이어지고 또 이 자녀의 삶이 또 그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안정된 질서 속에서 그냥 우리 이제 부르주아적인 삶이든 소시민적인 어떤 삶이든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혁을 꿈꾸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변화시키는 에너지로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삶이 항상 좀 고단하고 힘드니까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참 저 실패다. 참 불행하다. 저게 홈스쿨링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 모든 사회에는 안정 못지않게 어떤 변혁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보면 우리가 행불행도 다르게 우리는 이 판단할 수 있겠죠. 예. 중희가. 예.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읽고서에도 이제 좀 다루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행불행의 어떤 기준이 다양할 수 있고 어떤 그 대안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 논의도 당연히 존중돼야겠지만 저는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안적인 길을 걷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어느 정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대안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도 그 스스로에 대한 대안을 그렇게 용인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이익은 사실 그 대안적 길을 걷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안 교육에 있어서는 그 특히 뭐 예를 들면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 그 대안적 길을 걷기 위해 그 걷는 그 선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부모님의 그 영향력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먼저 자기가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 한 경우라도 미성년자로서 네, 네. 아직까지 충분한 게 판단력이 네. 좀 부족할 수도 있죠.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선택에는 부모님이 영향을 많이 했는데 그 어떤 그걸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 자녀까지도 그 이제 그 불이익 같은 것들을 같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닿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안적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고 저는 이렇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행불행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내 자녀에게 남들이 많이 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아니라 대안적인 홈스쿨링과 같은 교육을 이렇게 시키려고 할 때 그럴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이 그 홈스쿨링을 만나다 책을 통해서 본 많은 부모님들도 제일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걸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운명을 과연 이렇게 그 좌우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죠?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렇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해야 될 어떤 요인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문제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